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19학번 시각디자인학과에 들어갈 한승우입니다. 설마 붙을 줄은 몰랐는데 발표를 보고 나서 뭔가 불합격 될 줄 알았는데 합격이라는 글자가 떠있길래 잠깐 머리가 정지했다가 나중에 아, 나 합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날 하루 동안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이합지산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나는 이합지산이 많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 실기시험에서 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소재가 한복을 입고 춤추는 여자였는데 한복하면 어차피 천을 엮은 거니까 그럼 천을 이합지산에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이 했어요. 제가 애초에 드로잉하는 건 제가 취미였어가지고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다 이제 심심하다 싶으면은 공책을 꺼내가지고 깨작거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카페처럼 눌러앉을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밥 다 먹고 밥 시간 남았을 때 깨작깨작거리고 이제 나중에는 물감을 못 쓴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감 도구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물감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드로잉 할 때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도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고 물감도 나중에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감 관련이었는데 기껏 드로잉을 잘해도 이제 붓터치가 잘못돼서 망하고 배색을 잘못해서 망하고 물감 농도를 조절 잘못해서 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단점보단 장점을 많이 활용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색감은 나중에 직접 하면서 많이 그림 그릴 수 어차피 늘 테니까 아이디어랑 드로잉이랑 그런 걸 먼저 갈고 닦아서 연습하면은 실기에서 어느 정도 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청민쌤은 학생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면은 강평을 하시면서 세세하게 장단점을 찾아주시고 그 장단점에 맞춰서 표준화된 패턴이 아닌 학생만의 개인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장점이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간 집에 처박혀 있고 싶어요.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화랑 영화 같은 데서 다들 대학교 동아리 생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뭔가 엄청 충실해 보여가지고 저도 가능하다면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 생활에 한번 미쳐보고 싶어요. 올해 1년 동안 저랑 같이 배운 친구, 형, 누나 분들이랑 이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